화학공학과라 그랬죠? 네. 본인 일종했다요? 힘들잖아. 잘 모르겠어? 아니 모르면 어떻게 해. 본인 일종 따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이 다 따니까? 응. 애들이 다 일종 딸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 그치 일종 따죠? 그니까 왜냐면 일종 쉽거든. 일종이 어렵고. 그것도 또 일종 따면 또 뿌듯함이 또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문제지. 그죠? 스트레스가 문제지 뭐. 저랑 4시간을 같이 할 거예요 오늘. 예, 잘 배우셔서 남은 2시간은 저랑 못 할 수 있으니까 잘 배우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기능 한 번에 붙였어요? 한번 떨었어요. 한번 떨었어요? 주차 때문에. 주차 때문에? 아유. 도로중 한 번에 붙으면 되지 뭐. 그죠? 예. 딱 주차 들어갈 때 돌발 떠서. 아 들어갈 때 여기 바로 교차로 지나서 돌발 위치 다 알려줬을 텐데 안 알려줬어요? 그럼 내 영상을 봐야지. 내 유튜브에 다 설명해놨는데 나오는 위치 다 알려줬는데.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험 볼 때 도로 주행하는 A, B, C, D 네 개 코스 중 하나를 하는 거예요. 길이는 대충 한 5.2km. 시간 제한은 없어요. 100점 만점에 합격 점수는 70점. 알겠죠? 지금은 이 코스, 이건 시험 코스 아니겠죠? 여기 시험 코스까지 나가는 길을 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B 코스부터는 본인이 운전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끌고 나가면서 설명을 좀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스는 시험 코스 아니니까 도로를 보려고 하지 말고 제 설명과 이 발을 하는 걸 잘 보셔야 돼. 자, 차에 타시면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안전벨트 매고 의자를 맞추는 거예요. 클러치 기준으로, 그죠? 맞추고 밟아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지금 맞춰놨어요, 제가. 사이드 미러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차로 변경할 때 설명할 거고. 사이드 미러 잘 맞는지 확인하고. 안 맞으면 창문을 내려서 눌러서 조절을 하면 돼요. 근데 거의 시험차는 맞춰놨어요. 근데 혹시나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면은, 여기서 감독관이 이걸 이제 코스 선택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연습 모드이기 때문에 코스 선택이라 글씨가 안 떠. 그래서 감독관이 누를 수도 있고 본인이 누를 수도 있고 눌러서 코스 선택해서 A, B, C, D 중에 C가 나오면 C 코스를 하는 거야 본인은. 내 코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습 때만 내 코스 다 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이제 시험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대답해야 되겠죠? 핸드폰을 꼭 꺼놓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안전벨트 안 매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천천히 안전벨트부터 정확하게 딸깍소리하게 매요. 의자 맞추고 점검하고 그러면 시험 준비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이걸 누를 거예요. 본인 한번 잡아봐요. 이런 것도 만져보는 거예요. 자 이걸 눌러봐요. 손으로 터치. 예.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멘트 나오죠? 네. 출발하십시오. 자, 출발하라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감독관은 얘기 안 해요. 이제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 장례 기능에서도 좌측 깜빡이 켰죠? 똑같이 출발 시험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키면 감점 먹어요. 5점. 꼭 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장례 기능에서는 가면서 삑소리 나면 껐죠? 여기서는 삑소리가 안 나. 그럼 언제 끄나요? 5m 이상, 10m 이내. 저기 보면 항색선 점선 보이죠? 저 차 있는데. 저 차 있는 데까지 가면 그냥 끄세요. 알겠죠? 저 전도 차까지 가면 그냥 끄시면 돼. 뭐 좌회전이든 무슨 멘트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출발 신호예요. 그러니까 뒷차가 내가 가는 걸 알리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주차 브레이크 한번 내려볼게요. 안 밟고 이거 브레이크 안 밟고 좀 감점 뜨나 보세요. 이렇게 감점 뜨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셔야 돼.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고 불이 꺼졌는지. 이거 안 내려서 또 감점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도로 시험 볼 때 도로에서 하죠. 도로에서 하니까 당연히 왼쪽을 봐야 되겠죠. 차가 있을 수 있잖아. 왼쪽을 보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기어를 먼저 넣는 분들이 있어요. 기어를 넣고 왼쪽을 보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왼쪽을 보는데 차가 계속 오고 있는 거야. 그럼 나 못 들어가죠. 그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또 감점이 떠. 봐봐요.
그죠? 기어 미중립. 그러니까 기어부터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왼쪽을 먼저 보고 기어 차가 없네 하면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우리 장내 기어는 기능에서는 기어를 안 뺐죠. 하지만 도로 중에서는 기어를 빼야 돼요.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알겠죠? 자, 기어를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출발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아직 깜빡이 끄면 안 되겠죠? 자, 요거 정도 오면 그죠? 이제 깜빡이 꺼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본인한테 질문 하나 합니다. 클러치의 기능 혹시 알아요? 다? 기어 좌회전입니다. 기어 변속할 때, 출발할 때 네.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클러치의 기능 네 가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섯 가지죠. 어떻게 보면 다섯 가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 엔진이죠. 여기 앞에 엔진. 네.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돌고 있어요. 크랭크 축이. 자, 그 다음에 클러치 있어요. 클러치 플라이힐이 있어요. 이제 클러치 밟으면 이게 붙었다 뗐다 하는 거예요. 자, 클러치를 뗐을 때는 떨어지고, 아, 자, 붙고, 클러치를 밟으면 떨어져요. 플라이힐이. 자, 자, 밟으면, 그죠? 떨어지고, 떼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어측 있죠? 기어측하고 또 부하측, 바퀴측 있죠? 차체. 여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있는 거야. 세 개 있는데 지금은 내가 클러치를 뗐죠? 기어가 안 들어갔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죠? 돌고 있습니다. 부하측은 바퀴측은 안 들어와요, 지금. 그 다음에 내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 떨어지죠? 그죠? 끊었어요, 그죠? 끊었고, 이제 요걸 클러치를 밟고 넣었어요. 그럼 바퀴측이 붙은 거야. 그죠? 여긴 붙어 있고, 여긴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요걸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클러치를 확 들면 꺼지는 거야. 그래서 클러치의 첫 번째 기능이 동력을 연결해주거나 끊어주는 장치.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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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 두 번째 기능은 기어 변속 장치. 오케이? 세 번째는 시동을 걸어주는 장치.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야 돼. 그죠? 안 밟으면 안 걸립니다. 시동 걸. 그 다음에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 무슨 얘기냐면 내이단 넣고 가다가, 자, 가다가 브레이크만 밟을 거예요. 보세요. 브레이크 밟니다. 꺼지죠? 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니까 클러치 당연히 밟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내 기능에서는 클러치 바로바로 밟았죠. 멈출 때마다. 그래서 클러치 기능 네 번째.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반클러치 썼었죠. 반클러치. 주차할 때. 그죠? 주차할 때 이렇게 반클러치 이렇게 하죠, 이거? 그죠? 지금 속도 조절이 되죠. 미세한 속도 조절. 이게 미세한 속도 조절을 할 때. 그래서 클러치는, 자, 잘 기억하세요. 동력을 연결하거나 붙여주거나. 그죠? 끊어주거나 붙여주거나 하는 거. 기어 변속. 시동을 걸 때. 시동 꺼지는 걸 방지. 미세한 속도 조절할 때. 요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속력을 올려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속력은 엑셀. 멈추게 하는 건 브레이크. 그래서 내리막에서는 클러치를 밟아도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단지 평지니까 중력과 마찰에서만 멈추는 거죠. 이게 지금. 자, 클러치를 밟으면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굴러가죠. 굴러가다 멈추죠. 왜? 중력과 마찰에서. 하지만 이게 내리막이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멈추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죠? 브레이크가 멈추는 장치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자, 도로주행은 우리는 하고는 통일을 시켜가지고 2단 출발을 할 거예요. 자, 1단은 잘 안 꺼지는데 2단은 잘 꺼져요. 그럼 이제 본인은 1단으로 시험 보면 안 되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1단으로 봐도 돼. 근데 1단으로 보면 말을 타요, 또. 말을 타면 이렇게 심한 진동 있죠? 심한 진동. 이걸로 수동감점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도로주행 채점은 30%는 자동 채점, 70%는 수동 채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눌러서 브레이크 잘못 쓰면 이런 식으로 감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점 만점에 70점이 합격이고, 이런 게 다 감점이에요. 이건 지금 자동으로 감점 먹은 거예요. 그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할 건데, 자, 아까 출발 요령 알려드렸죠?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밟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죠? 그리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없으면 기어 넣고 출발. 그리고 2단 출발할 거고, 출발 요령도 좀 알려줄 거예요. 자, 자, 좌측 깜빡이 켜고, 그죠? 좌회전합니다. 자, 클러치 밟고 멈춰야 되겠죠? 동력부터 끊고, 속도가 느리니까. 자, 여기 멈추고,
중립 넣어야 되겠죠? 네. 기어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중립 넣고 클러치를 밟고 있어야 되냐 물어본 분들 있는데, 밟고 있어도 되는데 다리가 아파. 그럼 나중에 긴장돼가지고 시험 떨어져. 그러니까 아예 떼고 있어요. 이거. 기어를 뺐기 때문에 여기 끊었기 때문에,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여기 발을 떼서 붙여도 상관없는 거야. 여기 끊어졌기, 부하 쪽은 끊어졌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 왼발에 발 올리는 데 있죠? 이거 올려놓으면 돼. 자, 그리고 수영할 줄 알아요, 혹시? 몰래? 기어변수 할 때 물장구 알죠? 네. 엑셀 밟았다가 떼면서 클러치 밟고 3단. 밟았다, 그죠? 떼면서 4단. 이렇게 기어변수 해주는 거예요. 발이, 보세요. 이 발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응?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브레이크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기어변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기어변수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속도계로 하는 방법. 자, 내가 속도를 올립니다. 자, 20 됐죠? 20 이상 됐죠? 클러치 밟고 3단. 됐죠? 부. 아시겠죠? 20 이상 올라가면 3단. 그 다음에 40 이상 올라가면 4단이 되지. 못 놓쳐. 막히니까. 그죠? 예. 자, 바로 이제 다시 브레이크로 갈게요. 속도 줄면 2단 다시 바꾸고. 다시 속도 올립니다. 잘 보세요. 붕 올립니다. 자, 20 이상이죠? 3단. 잘 보세요. 40이죠? 4단. 이렇게. 기변수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RPM이 2000 될 때마다 바꿔주시면 돼요. RPM 2000 될 때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엔진 회전기에요, RPM. 설명을 해줄게요. 앞차고 안전거리 이만큼 띄우시면 돼. 속도가 올라갈수록 30m 이상. 자, 그리고 멈출 때 좀 이따 기어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가면서. 자, 멈출 때 있죠? 네. 우리가 장례 기능에서는 클러치 먼저 밟았죠? 네. 도로주에서 클러치 먼저 밟으면 감점 떠요. 무슨 얘기냐면 장례 기능에서는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시동 꺼질까봐 바로 클러치를 밟았어. 도로주행에서는, 자, 브레이크를 써도 시동이 안 꺼져요, 그죠? 안 꺼지죠, 방금. 그래서도 30 이상에서, 30km 이상이죠, 지금. 이때 클러치를 밟고 쭉 가면 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감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저 앞에 빨간불이다, 그러면 클러치를 먼저 밟았어, 지금. 밟았어요, 클러치. 자, 클러치 밟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감점 뜰 거예요. 뜨죠?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그러면 30km까지는 뭘로 속도 줄여라? 브레이크로 줄여라. 그리고 30 이하에서는 막 클러치 밟아도 돼. 28km에 클러치 밟아도 되고, 22km에 클러치 밟아도 되고, 10km에 클러치 밟아도 되고, 막 밟으셔도 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 30km에서는 클러치를 내가 마음껏 밟아도 된다. 명심하세요.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으로 감점 먹으면 안 돼. 이걸로 많이 먹어요. 다들 신호만 딱 빨간불 들어오면 바로 클러치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 브레이크로 줄이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자, 이것도 멈춰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방금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 그 브레이크 감점 먹었죠. 방금 같은 경우는 내가 클러치 동시에 밟았어요. 근데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감점은 안 떠. 뭐 알겠어요? 왜 안 뜨냐면 30m 주행을 해야 돼. 근데 지금 30m가 안 되죠, 방금 멈출 때. 그래서 클러치 먼저 밟아도 상관없어. 대신에 그 브레이크 감점 먹었죠. 그러면 감은 안 되냐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신호 위반은 실격이에요. 황색 불에 멈출 수 있으면 멈춰야 돼요. 방 그 브레이크는 먹었지만은. 알겠죠?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괜히 실격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호 위반은 실격이에요. 황색 불에 무조건 또 멈추라는 건 또 아니야. 예를 들어서 황색 불에, 자, 앞에 저기 횡단보도 잘 보세요. 저기 정지선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횡단보도 여기 이때 들어오면 못 멈추죠. 그럼 가야지. 근데 저거 저때 황색 불이 들어와도 내가 속도가 느리게 가고 있어. 만약 20km 가고 있어. 그럼 멈출 수 있죠. 그럼 멈춰야지. 예. 이해되셨죠? 예? 자, 브레이크로만 줄였죠. 클러치 안 밟았죠? 이제 30이하죠. 이제 클러치 밟아도 돼.
오케이? 자, 이제는 기어 변속, 세 번째 기어 변속 설명합니다. 세 번째 기어 변속. RPM 2000의 엔진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붕 시끄럽죠?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그러면 이때 기어 변속하면 돼. 이해됐나요? 응. RPM 2000 소리에 기어 변속. 자, 그럼 다시 들어보세요. 아직 기어 변속 할 필요 없죠? 소리가 조용하니까. 내가 계기판 볼 때 한번 보세요. 시끄럽죠? 어때 기어 변속을 하면 돼. 근데 지금 할 필요 없어. 앞에 느리니까 아직.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뻥뻥 뚫리면 그때 기어 변속 합니다. 자, 저속도 되죠? 그러면 4단. 오케이? 예. 상황에 맞게 기어 변속 해주면 돼요. 자, 우회전이라는 멘트가 떴죠? 150m에서 깜빡이 키시면 돼요. 150m. 자, 300m 나올 거예요. 멘트가. 잘 들으세요. 나오죠? 예. 그죠? 아직 깜빡이 킬 필요 없어요. 150m부터 깜빡이 킵니다. 자, 우회전은 그리고 2단 또는 3단 할 거예요. 왜 기어를 변속해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깜빡이 킵니다. 그죠? 지금 4단이죠? 내가 4단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면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안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되죠? 그럼 내가 당연히 브레이크를 쓰겠죠? 위험하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쓰고 갑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쓰고 하면서 속도를 줄인 거예요. 줄이다 보면 시동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꺼질라 그러죠. 제한 속도 80km 꺼져버리죠.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해야 되겠죠. 저단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동 감점이 뜬 거예요. 그럼 빨리 중립을 넣고 빨리 시동을 걸어야 돼. 10초 안에. 못 걸면 감점 뜨니까. 10초 내에 미소등 감점 먹었죠. 그럼 꺼면 빨리 중립 넣고 기어를 2단 넣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 기어 변속을 해봐. 2단 같은 경우는 이 속도라도 안 꺼지죠. 자, 2단은 이곳에서 이 속도 안 꺼지잖아. 그죠? 근데 아까 4단은 이 속도 되니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기어를 변속을 해줘야 돼. 어차피 우회전은 천천히 할 거니까. 맞아요? 네. 자, 속도 올리고, 자, RPM 2000 됐죠? 3단. 기어 빨리 안 넣죠? 가볍게 넣죠? 꽉 잡지 마. 봐봐요. 꽉 안 잡아요. 가볍게. 2000 됐죠? 4단. 오케이? 네. 자, 이제 차로 변경. 차로 변경할 때는 먼저 전방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깜빡이부터 키는 거예요. 왼쪽을 보는 게 아니라 깜빡이부터 키는 거예요. 깜빡이부터 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앞에 보세요. 자, 다시 보고 차 없죠? 그럼 핸들을 약간만. 오케이? 자, 그리고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이에요. 다 들어오고 나서 안전하게 들어온 다음에 깜빡이 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깜빡이 키고 옮기면 되겠죠. 두 번 옮길 때. 자, 여기 보면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아직 클러치 밟으면 안 되죠? 자. 자, 30 됐죠, 이제? 클러치 밟아야 되죠, 이제? 꽉. 밟을 때는 꽉. 밟을 때는 꽉. 자, 브레이크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자, 신호 바뀌었죠? 이때 4단 넣고 그냥 클러치 들어버리면 꺼져버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2단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가 낮잖아. 근데 이때 기어를 안 바꿔서 꺼트리는 분들이 많어. 그냥 4단으로 그냥 출발해버린다고. 속도가 떨어지면 기어 변속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15km 이하면 2단 바꿔주시고, 15km에서 30km 사이면 3단 바꿔주시고, 4단에서. 알겠죠? 네.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이제 실격 뜬 이유는 뭐냐면, 시동 꺼먹었죠. 그죠? 두 번 꺼먹었죠? 급브레이크 한 번 했죠. 세 번 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으로.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One by one, 자, 여기가 B코스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저번에는 다 도와줄 거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예, 좌우 사이드 미러 점검합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죠.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누를 거예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키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브레이크 막 꽉 안 밟아도 돼요. 주차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는 상관없어요. 들면서부터 그렇지 내렸죠. 계기판 빨간불 없죠. 핸들 잡고 왼쪽 보세요. 이제 기어 이렇게 잡고 왼쪽 보고 차 오죠. 저럼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왼쪽 차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신호 걸리겠지.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을게요. 자,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클러치 떼지 마세요.
앞에 봐봐요. 앞에 봐봐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꺾으면 2단. 자, 다시 살짝 빼서 밀면 3단. 4단. 다시 살짝 빼서 꺾어서 2단. 3단. 4단. 2단. 알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꺾고, 앞에 보세요. 앞에 봐보세요. 이렇게 안 꺾고, 그냥 사선으로 탁 넣으면 이게 4단이야. 그러니까 절대 사선으로 넣으면 안 돼. 알겠죠? 자, 다시 2단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왼쪽 보세요. 자, 핸들 잡고, 없죠? 그럼 브레이크 살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잘 들어요. 좀 더 들어. 앞에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른발에 엑셀로 가고, 자, 엑셀 밟습니다.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넣으세요. 3단, 얼른? 그렇죠. 떼고, 엑셀 밟고, 자, 좌측감 밝히고, 자, 왼쪽 보세요. 들어가세요. 엑셀 힘 빼고, 앞에 빨간불이니까, 깜빡이 끄고, 엑셀 밟고. 자, 초록불이죠? 가면 돼요. 차 신경 쓰지 말고, 네, 다 보고 있으니까.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클러치 떼고, 엑셀 밟고. 자, 차로 변경 없어요. 비코스는. 아까 한 번 끝이야. 네. 자, 그대로 갑니다. 자, 멀리, 뭐, 엑셀 힘 약간 빼고. 엑셀 힘 빼세요, 힘. 앞에 빨간불이 사야지 못해요. 엑셀 다 빼지는 말고, 살짝만. 네. 자, 이 정도 거리 오면 브레이크 바로 얹으세요. 좌측감 밝히고. 브레이크 힘 빼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 힘은 빼세요. 계속 굴러갑니다. 자, 이제 클러치 밟고. 꽉 밟아요. 이제 브레이크로 조절하는 거예요. 클러치 들면 안 되고.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힘 빼. 예. 오케이. 정지. 좋아요. 기어 중립. 예. 예. 왼발 들고. 기어 잡고 있고. 예. 자, 왼쪽 차는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횡단보도 다 지나면 핸들 꺾을 때 왼쪽을 보고 이 차로가 어딘지 보세요. 차 쳐다보지 말고, 지금 말고 핸들을 꺾을 때 보면 돼요. 잘해줬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앞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 들고. 그렇죠. 엑셀 살짝 밟아도 돼요. 아직 꺾지 말고 좀 더 밟고. 자, 엑셀 힘 빼고. 자, 왼쪽 보고. 자, 이렇게 엑셀 살짝 밟고 2차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제 속도 내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꽉 밟고 살짝 밀어야 힘 빼고. 그렇지. 엑셀 밟고 쭉 속도 올려. 자, 클러치 밟고 4단. 클러치만 밟고. 엑셀 잡고. 아, 그럼 감쯤 돼. 기어가 안 들어갔잖아. 제대로. 4단 클러치 꽉 밟고 항상. 떼고 엑셀 밟고. 멀리 보고. 좋아요. 시험 볼 때는 한 50km 정도로만 시험 보면 돼요. 예, 좋아요. 잘하네. 약간 오른쪽. 잠시 후.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30km 구간입니다. 속도 좀 줄이고. 오케이.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살짝 오른쪽. 30km 구간입니다. 살살.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그렇지.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살짝 떼고. 그렇지. 스탑. 기어 중립. 여기서부터는 2단으로만 가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30을 넘으면 안 돼. 저기 버스 보이죠? 저 멀리 버스. 저까지. 그렇죠. 올 때도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고요. A하고 B만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어요. 아직 기어 넣지 말고. 아직 브레이크 떼면 안 돼.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2단으로만 갑니다.
30 안 넘게. 30 안 넘게 넘는다. 엔소리 조용하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속도. 30 안 넘게.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클러치 밟고. 스탑. 중립. 큰 거울 한번 봐봐요. 큰 거울. 큰 거울 보면 약간 오른쪽 쏠려 있죠? 예, 운전자 보더라도 이제 보니 약간 쏠려 있죠. 이런 거 조심하고. 이거 감점은 아닌데 선을 밟으면 감점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약간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오르막이라. 뒤로 밀린다고 놀래서 클러치 확 들거나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요. 그냥 밀리면 클러치를 살짝 조금만 더 드세요. 밀리다가 올라가요. 예. 동력을 연결하는 건 클러치니까.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예, 잘했어요. 엑셀 살짝 밟아주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보호구역이에요. 아직 3단 넣지 말고. 이제 엑셀 밟고 좀 더 밟아봐요. 3단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어우, 잘했다. 엑셀 밟고 완벽해. 약간만 오른쪽 쏠린다. 멀리 보세요. 땅 보지 말고. 쏠리면 안 돼. 4단. 그렇지. 자, 깜빡이만 좀 이따 킬 거예요. 천천히. 빨리 갈 필요 없어. 앞에 빨간불이야. 약간 오른쪽. 150 나오면 깜빡이만 키세요. 엑셀 살짝 밟고. 깜빡이만 키세요. 그렇지. 약간만 오른쪽. 자, 이제 브레이크 발 얹고 힘은 빼고 계속 갈 거예요. 브레이크 누르면 안 돼.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브레이크로. 브레이크 때, 노, 때, 때, 때. 좀 더 가게. 그렇지. 오케이. 정지. 잘했어요. 중립. 관성을 좀 남겨놓으세요. 동그 다 끊지 말고. 뒤로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브레이크 떼면 안 돼. 언덕이잖아. 감점돼요. 여기서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붙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좌회전하고 나면 B랑 D랑 길이 같아요. 자, 기어 잡고 있고, 아직 넣지 말고. 자, 이제 기어 넣고. 기어 넣어요. 출발. 너무 확 들면 안 돼, 꺼져. 천천히 들어요, 천천히. 빨리 확 들면 꺼져. 자, 유두선 따라. 속도 좋고, 오케이. 자, 그만 돌려, 그만 돌려. 그만 돌려. 3차로 갈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예, 좋아요. 풀고. 엑셀 밟고. 고가차도 우측 속도 올려. 3단. 자, 4단. 방금 주황색은 봐줍니다. 이건 실격 처리 안 해요. 바로 앞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자. 자, 저기 차로가 두 개 있죠? 우리 그대로 가면 돼요. 옮기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고속도로예요. 그대로 가면 돼요.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천천히. 고가차도 우측 옆길.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눌러. 브레이크 눌러. 떼고. 브레이크 떼고. 아, 그렇지.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힘 빼고. 계속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확 밟고. 좌회전입니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잘했어요. 중립. 잘했어요. 자, 여기서 돌면서 이제 오른쪽 4차로. 그때도 핸들 많이 안 꺾어요. 한 90도 정도만 꺾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통섬 있죠? 네. 교통섬을 이제 우회전할 때, 저 횡단보도 앞에 정의선이 그려져 있죠? 네. 사람이 없으면 멈출 필요 없이 그냥 진행.
근데 사람이 차 있으면 무조건 정지. 앞차 가더라도 따라가지만 무조건 정지해. 사람이 우선입니다. 안 그러면 10점 감점 또는 실격되니까. 자, 기어 잡고 있고. 앞에서 스마트폰 보나 보다. 안 가네. 신호가 바뀐 지 언제든 둘 다 스마트폰 보고 있네. 자, 2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뒤에 신경 쓰지 말고. 엑셀 밟고. 정지 앞에. 그렇지, 밟고. 정지. 중립. 저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야, 둘 다. 그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가. 그런데 빵을 눌러야 돼, 무조건. 운전할 때 운전만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좌회전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붙을 거예요. 출발. 핸들 살짝 꺾으면서. 그만 밟고, 천천히. 천천히. 엑셀 살짝. 신경 쓰면. 오케이. 이제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쭉 3단 쏠리지 말고 속도 올리고 약 300m 앞 우회전 4단 약간 쏠리 한 번씩 쏠리는 거 있는데 그것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 힘 빼고 어차피 우회전 할 거니까 약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발안 져놓고 속도 줄이면서 클러치 밟고 더 줄여 속도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예. 브레이크 떼고 2단 넣어요. 예. 2단 클러치 들고 클러치 들어줘. 예. 돌려요. 더 돌려 핸들 더 돌려. 예. 오른쪽 끝으로 예. 이쪽 핸들보드 지나서 엑셀 살짝 밟아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밟으면서 엑셀 밟으면서 엑셀을 밟아줘. 자, 왼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예. 앞에 보고 알겠죠? 예, 깜빡이 끄시고 3단 거기서 이제 엑셀 좀 밟아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쏠린다 차가 엑셀 힘 빼고 앞차 가깝잖아 안전거리 유지 엑셀 속도 올리고 브레이크 발 빨간불 들어오죠 다시 떼고 엑셀 살짝 엑셀 힘 빼고 자 브레이크 발언제 신호 바뀐다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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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왜냐하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신호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좀 예측을 하는 게 좋겠죠 손 내려놓고 있지 말고 한 손 핸들 잡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은 항상 몰라 도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알겠죠? 아까 우리 그 고가 위에서 고가 밑에서 그 좌회전 할 때 좀 클러치를 빨리 들었어 잘못하면 시동 꺼져요 알았죠? 아마 뒤에서 빵해서 놀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시동 꺼지면 더 당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냥 느긋하게 해요 지금 이거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한 거예요? 네 이번에 졸업했어요 대학은 뭐 갔어요? 네 전공은 뭐예요? 저 화학공학 화학공학 자, 2단 듣고
출발. 그렇지. 엑셀 밟고 3단. 엑셀 밟고 쏠린다. 좀 더 밟고 4단. 이제 다 왔어요. 예. 우회전 한 번만 더 하면 돼. 가까워지죠? 가까워지잖아. 예. 그럼 엑셀 힘을 빼는 거예요. 예. 이 차 갑자기 줄이면서 우회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막 밟으면 안 돼요. 저 차가 계속 직진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자, 저기 신호등도 한번 보시고, 막혀있죠, 그죠? 네, 저런 건 미리 보는 거야. 자, 클러치 들어가고. 약 150m.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켤 때 핸들이 많이 돌아가네. 가볍게 켜요. 다음에 좀 더 붙어야 너무 멀죠, 그죠? 자, 이제 기어를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3단. 저 하얀 차 따라갑니다.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엑셀 힘 빼고 일로. 자, 왼쪽 차 하나 보고 한번 안 오죠? 앞에 보고 빨리. 예. 오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예. 그래서 직진.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도로가 넓은 거예요. 저 차처럼 가운데로 가면 돼요. 예. 4단. 엑셀 힘 빼고 앞차 주의.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고 힘은 빼고. 자, 이때 꺾기 전에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없죠? 이제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앞에까지. 자, 앞에 정지. 스탑.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내 몸쪽으로, 내 몸쪽으로. 그렇죠. 눌러보세요. 눌러서 돌려보세요. 눌러서 돌려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눌러서, 그렇지, 내 몸쪽으로. 눌러서 돌리면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완전히 꺼줘야 돼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시동 걸고요. 자, 이번에 C코스 갈 거예요.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